원래 대통령이란 자리, 대통령뿐이 아니라 굉장히 중책,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자리,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. 유명해지면 무의식이 열려버려. 집중받고 엄청난 책임감을 안고 있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이러면 무의식이 열려버려요. 무의식이 열리면 그 밑에 에고는 다 똑같죠. 열등이 에고가 올라와. 되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쓰는 마음과 함께 잘 못하면 어떡하지? 이런 근심 걱정이 엄청 올라와. 그냥 일개 검찰총장인 시절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때는 전혀 다르죠. 그래서 그 열등이가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엄청 두려운데,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선거 논란으로 엄청 언론의 포화를 맞고 하면서 엄청 수치가 뜬 거예요. 무지무지 수치가 뜨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수치에고는 굉장히 두려워.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껴져. 이제 사소한 것도 저 사람들이 날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. 그래서 항상 방어적으로 나가고 수세적으로 나가고 공격적으로 나가.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볍게 듣던 말, 여유롭게 아이 그럴 수 있지, 어, 누가 날 욕해도 아 괜찮아 막 이랬던 사람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예민해지면서 네가 지금 날 무시하니? 이렇게 반응을 해요.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무의식이 열려서 너무 두려운 그 열등의 에고가 올라온 거야. 수치당할까봐 두려운. 더군다나 한번 이렇게 수치를 전 국민적으로, 이건 전 세계적인 수치잖아. 외신도 나오고 그치? 이렇게 당하고 나면 사람이 엄청 두려운 거예요. 그래서 여유가 없어지고 딱 경직이 돼. 그래서 굉장히 부자유스러워지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이 돼요. 그거는 에고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. 무의식이 열리니까. 그래서 참 나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고 봐. 비속어 쓰고 한 거. 하지만 다 이해가 되고 좀 어떨 때 보면 안 됐기도 하고. 왜냐면 얼마나 무서울지 무의식을 공부 안 한 사람은 모르거든. 근데 무의식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우 얼마나 무서울지. 그건 전직 전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. 국민들이 좀 이해해야 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. 그래서 측근들이 조금 여유를 갖게 좀 편안하게 압박하지 말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